안녕하세요. 오늘 가스레인지 후드 찌든때 깨끗하게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이 찌든때가 퐁퐁으로도 잘 지지 않고 세제로도 절대로 잘 지워지지 않아요. 그쵸? 또 청소하고 난 뒤에 고무장갑이나 수세미에 묻으면 이게 또잘 지워지지 않더라고요. 퐁퐁으로도 안 지워지고 이게 또 음식물에 그대로 다 이제 흘러내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, 그리고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. 가쪽에 이렇게 기름때가 아주 잔뜩 묻어 있는 게 요리하면서 뜨거운 이제 수증기나 열기가 올라가면 이게 뚝뚝 떨어져요. 우리 갈비집 가면 위에서 이게 기름 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? 근데 청소하기 엄청 힘들어요. 마스크, 장갑, 환기 필요합니다. 그리고 제가요, 과탄산소다를 이용해서 다른 하수구 청소도 아주 깨끗하게 되는 걸 보고, 후드 청소도 아주 깨끗하게 되지 싶어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. 과탄산소다 3분의 1컵을 부어서 아주 뜨거운 물을 위에 부어줍니다. 그냥 붓기만 하면 끝이에요. 물이 줄줄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? 가만히 두어도 손으로 힘들게 문대지 않아도 저절로 이제 떼국물이 다 나옵니다. 다음은요, 요 뜨거운 물을 부어서 행주나 뭐 이런 거를 해서 모서는 천으로 해도 되는데 그게 또 빨기가 힘들어요. 잘 빨리지도 않아요. 그래서 과탄산소다를 한 스푼 정도 이제 타서요. 여기에 묻어있는 요 찌든때 기름때들 있죠? 요거를 물티슈를 이용해서요. 요걸 닦고 버리시면 돼요. 일회용 쓰신다고 뭐라 하시겠는데 다른 건잘 빨리지가 않아요. 행주나 수건으로 이렇게 닦고 나면 버려야 해요. 차라리 물티슈로 청소하는 게 한번 지나가기만 해도 쓱쓱 닦이는 게 보이시죠? 힘들게 팍팍 문지르지 않아도 지나가기만 해도 이렇게 쓱쓱 닦이고 정말 신기하죠? 찌든데 청소한 데는 아주 최고인 것 같습니다. 과탄산소다가 이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되고요. 이게 지금 한 1분 정도만 담궈 놓으세요. 왜 1분만 담궈 놓아야 되는지 제가 뒤쪽에 보면 아실 거예요. 이렇게 기름때 찌든데가 많이 나와 있네요. 보세요. 이게 음식할 때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? 이렇게 깨끗하게 헹궈 주시기만 하면 돼요. 조금 덜 빠진 부분들은 칫솔로 빼서 빼시면 돼요. 여기 아주 촘촘하기 때문에 칫솔로 안 빠진 부분을 이렇게 문대서 주시고 거의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. 청소 한 것, 안한 것. 어때요? 억수로 깨끗해졌죠? 그리고 뒤쪽에 또 이제 주의할 점한개더 깨끗하게 한번 청소해 볼게요. 역시 과탄산소다 3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. 종이컵에 3분의 1. 이번엔 커피포트에 뜨거운 물을 부어줄게요. 벌써 부으면서 깨끗하게 하는 게 보이시죠? 여기서 주의할 점딱 1분만 담궈 놓으세요. 1분만 담궈 놓고 빼세요. 왜냐하면 이게 가 쪽에 조금 색깔이 변형되거나 부식될 수 있어요. 앞쪽에는 제가 한 2분 정도 넘게 두었거든요. 그 가스레인지 후드 위에 닦는다고요. 요거는 1분 정도 두었답니다. 뒤쪽에 한번 비교를 해 드릴게요. 가만히 두어도 이렇게 찌든 때 완전히 빠져요. 칫솔로 이제 대충 털어내려니까 다 빠지고 때가 없네요. 문질 것도 없어요. 그죠? 기름때 완전히 가만두어도 다 빠졌죠? 깨끗하게 그대로 씻어주기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또할 일이 있어요. 과탄산소다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다른 용액제를 또 섞어서 중화를 시켜주어야 합니다. 그래야지 부식되고 이런 거 변형되는 걸 막아준다고 해요.
제가 요거는 TV 만물상에서 본 겁니다. 전번은 식초 마지막에 찬물에 넣으셔가지고 찬물입니다. 그대로 헹구어 주시면 됩니다. 억수로 깨끗해졌죠? 한번 볼까요? 아주 기분까지 상쾌해지게 정말 깨끗해졌죠? 자, 여기 잘 보시면요. 제가 1분 넘게 둔 거는 가쪽에 이렇게 보면 색깔이 조금 변형된 게 보이시죠? 1분 만에 뽑아낸 거는 괜찮아요. 자, 이거 주의할 점입니다. 자,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